대학에 대해서도 제가 좀 풀이를 해서 그 문고판으로 내드린 게 있는데, 지금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제 일장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요 일장 얘기해 드릴게요. 상강령 안에 8조목이 들어 있습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게 뭐냐? 양심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양심 밝히자. 내 안에 분명히 양심이 사랑, 정의, 예절, 지혜로 꽉차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남의 마음, 사랑이라는 그 원리가, 사랑이라는 천리가 내 양심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양심이 하나의 의식이라면요, 그 의식 안에 들어있는 정보입니다. 인, 사랑의 정보의 종자가 들어있어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거예요. 작동해버립니다. 사랑의 프로그램이 선천적으로 깔려있어요. 인우의지의 프로그램이. 희노애락도 깔려있어요. 욕심 차원에서는 우리 희노애락도 깔려있기 때문에 뭐가 건드리면 희노애락이 나옵니다. 조건만 맞으면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즐겁고, 욕망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슬프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중생들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전 선비들이 볼때 이건 금수도 그렇게 산다. 인의지 없으면 사람이랄 게 없지 않냐,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인의지 못하면 천지간에 사람이 살다 갔다는 게 없지 않냐, 그 기록이. 고등 침팬치가 살다 간 거죠. 요 얘기를 합니다. 맹자께서 하셨죠. 금수랑 군자 간의 차이 별로 없다. 양심하냐 안 하냐다. 그 양심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건드리면 나옵니다. 인위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해 합니다. 누구네 누구 다쳤다더라고. 깜짝 놀랍니다. 내일 나랑 모르는 사람인데도 놀랍니다. 그 가족은 어쩐다냐. 그 자식들은 어쩐다냐. 이거 확 옵니다. 인이 깔려 계시니까. 의가 깔려 있으니까 부당한 일 보면 잠이 안 옵니다. 내 일이 아니어도 잠이 안 옵니다. 누군가 부당한 일 당했다면. 그래서 인의지가 우리 안에 돌아가고 있다. 그게 이미 밝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칠 게 없어요. 조건이 되면 그냥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인의지를, 자, 요거 그림 한 번만 보시면, 내 안에 인, 자, 인, 의, 예, 지, 남쪽을 이쪽으로 해서 제가 그렸습니다. 신, 요 정자가 들어있어서, 유교식으로 볼 때, 유교는 이게 기질 안에 들어있습니다. 조선 선비들의 의견대로 볼 때, 기질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기는요, 청,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합니다. 질은, 진료는, 기와 에너지와 진료가 사실 구분이 힘든데, 마음상에서 어떻게 이제 태계 선생이나 다 구분하셨냐면, 기는 지적인 작업과 관련, 질은 행적인 작업과 관련, 그래서 맑고 탁하고, 순수하고 잡박하고 청탁수박, 기질 청탁수박설이 주자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건데, 요게 조선 500년간 이걸로 정리합니다. 이 청탁수박이 뭐냐? 이게 다에서 뭐냐? 영성지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지가 꽉 차서 밖으로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이게 나옵니다. 인이 나오고, 사양지심이 나오고, 측은지심이 나오고, 정의감이 나오고, 양심적 판단이 작동해버려요. 작동하는데, 왜 우리는 성인이 못 되고, 누구는 성인이냐? 누구는 왜 영성지능이 높고, 누구는 낫느냐?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질. 우리가 흔히 아는 기질이 아니에요. 성리학에서 기질은요, 이 기라는 거는 이 기질이 합쳐져서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인데, 이 가운데 마음을 우리가 따로 양심이라고 하자는 거죠. 이 조선 선비들식 표현으로는요, 허령지각입니다. 허령지각. 보세요.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힘. 그게 양심의 본체입니다. 자,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는 마음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 여러분 하루 종일 뭔가 생각하시죠? 울고 웃으시죠? 보고 듣고 하시죠? 기질의 작용입니다. 기질 너머의 작용은 뭐냐? 하루 종일 여러분 알아차리고 계세요. 존재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양심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자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이래 조선 500년간 허령지각이 우리 마음의 본체입니다. 그 지각은요, 우리가 잠을 자도 지각은 멈추는 법이 없어요.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 벌떡 일어납니다. 푹 자다가 생각, 감정, 오감 다 잊어버리고 자다가 아무개야 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누가 알고 있느냐? 허령지각이 알고 있어요. 허령지각은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하다. 이게 주자 선생의 주장이에요. 이 명덕을 풀때이 허령지각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그때 어떻게 쓰시냐면, 허령지각 아니면요, 보세요. 허령, 조금 이따 나와요. 안이불자 어두울 매자 써서, 허령불매라고도 쓰십니다. 자, 허령, 똑같은 말이에요. 불매는요,
어두워진 적이 없다. 한 번도 어두워지지 않고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이게 허령지각입니다. 허령지각이 양심입니다. 우리 마음 중에 제일 탁월한 마음이라고 해서 양심, 그럼 탁월할 양자, 좋을 양자 써서. 자, 이게 자 여기까지. 우리 흔히 도덕적인 마음 그러는데 의식의 본체는요, 이게 도덕적인 거예요. 텅 비어서 신령한 의식 안에 사랑, 정의, 예절, 지혜 프로그램이 선명해. 이 프로그램을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원리가 들어있다. 어디에? 양심, 즉 허령지각 안에 원리가 들어있다. 그 원리가 조건만 되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뭐가 막고 있느냐? 기질이 막고 있다. 기는 어떻게 막느냐? 이니에지가 이니에지에 맞게 뭔가 지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이게 양심 중에 양지의 작용이죠. 양심이 뭔가 지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에너지가 맑은 사람은 선악 판단을 잘하는데, 이니에지에 맞는 것을 잘 골라내는데 기가 탁하면 아무리 들어도 이니에지에 맞는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속에선 하라고 하는데 밖으로 못합니다. 자, 기의 문제예요. 이게 불교로 치면 업보예요. 지금 유교의 업보론이에요. 기질론이. 타고날 때 기가 맑은 사람은요, 업보가 적은 사람이고 이쪽은 업장이 되게 많은 사람이. 업장 소멸입니다. 유교도. 업장을 어떻게 소멸하냐. 이니에지에 맞게 판단을 잘하게 되면 기가 탁했던 게 맑아진다. 자, 진료는 어떤 데 관계하냐. 행위에 관련한다. 너가 이니에지에 맞는 거 알아도 실천이 잘 안 될 것이다. 실천이 안 된다는 건 진료가 잡박해서 그렇다. 잡스러워서 그렇다. 오염돼서 그렇다. 그런데 성인들은 어떠냐? 진료가 순수해서 진리인 줄 알면 바로 해버린다. 이게 답니다. 종심소욕 분류구. 성인은 어떤 경지일까요? 기가 맑고 진료가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이니에지 합시다 그러면 바로 판단하고 바로 해버려요. 이게 중용에 뭐라고 하냐면요. 중용에 성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인은 고민하지 않아도 선악을 바로 판단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다. 그럼 이해되세요? 군자는 그럼 어떨까요? 군자는 성인 아래 군자는 고민을 많이 해야 선을 알고 노력을 한참 해야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거를 조선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기질을 교정한다 그러는데, 기질을 바꾼 이 기질을 바꾸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기질을 바꾼다는 거는 좀 하드웨어적인 접근이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면 뭘죠? 천리를 구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질을 바꾼다는 데 주목하면 주기론 쪽으로 가고요. 천리를 구현한다는 쪽에 주목하면 주리론 쪽으로. 근데 또 만나요. 내용이 안에 들어가면. 어차피 인간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이걸 개조해서 양신군자 만들어보자는 이론이기 때문에 주리 주기가 갈려도 들어가 보면 뭐냐면 에너지가 바뀌어야 이니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요 얘기랑 이니에지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 보면 그 논쟁이 많습니다. 핵심입니다. 주리 주기 논쟁의 핵심은 양심 다 인정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니에지 원리가 드러나면 그게 진리 세상이다. 기질이 바뀌어야 드러난다. 하드웨어가 고질이 돼야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더라도 구현하는 거 아닙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접근하면 주기론적인 입장이 되고요. 주리론적인 입장, 소프트웨어 구현하자는 게 제일 본령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다른 중에도 또 같은 점이 보이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군자가 되는 겁니다. 논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는 거고, 그 이르는 게 기질 교정입니다. 핵심. 이거는 줄이 죽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자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거예요. 기질 청탁 수박설은. 네, 그래서 자, 왜 이 얘기를 드렸냐. 밝은 덕을 다시 밝힌다는 건 이런 조선 선비들한테는 이런 철학적인 얘기였습니다. 명덕을 다시 밝힌다. 이런 얘기예요. 내 기질을 갈고 닦아서, 아, 요 얘기 안 드렸네요. 이게 양지랑 관련됐다면 요건 뭘까요? 능력 능자 써서 양지 양능 그럽니다. 양심의 지적인 측면, 실천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이미 양지 양능이 있어요. 왜? 어떤 일을 보면 자명한데, 옳은데, 옳지 않은데 지적인 시비지심이 작동해버립니다. 이게 양지의 측면이고요. 양능의 측면은요, 이것들이 능력이죠. 이것들은 실천이잖아요. 사랑해버려요. 실제로 측은해해요. 정의감이 타올라요. 실제로 남한테 양보해요. 요건 양능이에요. 양지 양능만 드러나면 우린 성인입니다. 그대로. 유교에서는 간단해요. 양심만 드러나면 성인이에요. 가림 없이 드러나면. 왜? 우리 속에는 본래 밝은 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심이 스승이에요. 내 안에 스승이 있어서 자명하다 그러면 하고 찜찜하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왜 인간들은 공부해야 되나요? 기질이
탁하고 기질이 정순하지 않아서 양심이 들리는 게 아니라 욕심의 소리가 자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서로 자네 참 깨어있네. 자기랑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진짜 양심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랑 의견이 같으면 깨어있다고 그래요. 자네 참 사람 됐네. 나랑 생각이 같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면 자명하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이로우면. 그런데 군자들은 반대죠. 군자들은 보편적으로 옳아야 자명한 거고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챙겨야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군자의 길과 소인의 길이 갈립니다. 그래서 군자의 길은 별거 아니다. 너 안에 원래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거 다시 구현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마음 안에서 누가 불쌍하다고 할 때 그 마음을 버리지 말고 확충해봐라. 밖으로 드러내봐라. 옳다 그러다 정의감이 샘솟을 때 정의감을 한번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해봐라. 남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예절로 표현해봐라. 옳고 그름이 분명히 속에서 갈라지면 옳은 거 자명한 걸 모아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한번 선언해봐라. 이런 식으로 살면 군자입니다. 그래서 인의 지기가 왜 나와야 되냐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자를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팁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사랑, 정의, 예절, 성실의 항목으로 우리가 분류하면 지혜의 항목으로 분류하면 이 일이 양심적으로 옳은지 그런지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헌절이죠. 헌법 만든 날인데 헌법을 포함한 모든 실정법의 근거는요.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왜 그 법이 옳은지에 대해서 근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양심이요. 우리 양심에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모두가 다 느끼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사회에 성립하게 된 겁니다. 인류 사회에. 서로 다 나는 너랑 의견이 달라 그러면 법을 못 만듭니다. 누가 남을 해쳤는데요. 나는 그걸 해쳤다고 보지 않아.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건 아니지라고 공통으로 우리가 외치는 건요. 우리 안에 똑같은 정의감, 똑같은 시비지심, 똑같은 사랑, 똑같은 양보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발현의 정도에 따라, 기질의 청탁에 따라, 즉 요즘 말로 영성지능이 좋으냐, 안 좋으냐,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발현만 다른 거지 본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똑같은 기준이 들어있다. 이게 낯서시죠, 이런 얘기가. 근데 이거는 유학의 골자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나랑 내 친구랑 시비지심 다른 것 같은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다른 것 같던데 인간들이 다른 것 같죠? 사실 똑같습니다. 뭘 옳다고 여긴지 아세요? 이론과 현실이 맞을 때 우린 옳다고 여기게 돼 있고요. 가설과 현실이 안 맞으면 그러다고 느끼게 우린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대화도 못 해요. 시비지심이 다 다르잖아요. 대화도 못 해요. 논문을 뭐하러 씁니까? 어차피 시비 기준이 다 다른데. 근데 우리가 남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시죠. 내가 증거만 되면 너는 꼼짝 못하게 승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뭐가 전제되는지 아세요? 너도 나랑 똑같은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양심입니다. 이게 옛날 유교의 철인들이 발견한 거예요. 인간 안에 똑같은 지혜, 똑같은 사랑, 정의, 예절의 감각이 들어있다. 왜? 프로그램이 그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복원하면 된다. 이 얘기를요, 이게 유교가 해줘야 되는 게요. 지금 다른 종교 철학은요, 다 부처님, 하느님한테 매달리다가 자기 안에 이게 이미 있다는 거를요, 망각해요. 밖에서만 찾으려고. 자, 보세요. 제가 기독교 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양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 있죠.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지혜로워라, 성실하라. 그럼 이 기준에만 맞으면 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 제가 이 일을 해도 옳을지 계시해 주세요. 아니에요. 양심에서 이미 막 뜨끔뜨끔해요. 이 일을 하는 건 찜찜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그러지 말고 나한테 유리한 답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천명을 무시하고 있는 행위예요. 이 행위 자체가. 그걸 정확히 지적해 줄 수 있는 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시자변, 고려 말의 불시자변 그 정도전 선생이 조선초, 여말 선초에 썼을 때 그 내용 중에 이게 나와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불교 자체를 제가 막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전 불교 강의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시자변 강의도 있어요. 유튜브에. 오늘날의 시각에서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제가 강의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불교 중에 말패가 이런 게 있어요. 천당 지옥설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천당 지옥설이 필요 없지 않냐라고 조선 선비가 얘기했을 때 승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당 지옥이 없으면 사람들이 선을 안 하지 않느냐. 천당이 없으면 누가 선하겠냐.
그랬을 때 정도전 선생이 깜짝 놀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비는 양심을 하나라도 어기면 사거리에서 회초리 맞는 것처럼 부끄럽고 그게 전율이 와서 선을 하고 악을 어기 안 하는 거지 천당 가고 싶어서 하면 이미 욕심 아니냐 이렇게 칩니다. 이게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제일 탁월한 종교 비판입니다. 그런 걸로 현혹시키지 마. 이게 조선 후기에 천주교 들어올 때 천황문답이라고 안정복 선생님께서 천주교의 그런 종교에서 또 천국 지옥설로 사람들 현혹시킨다고 할 때 비판할 때 또 그 논리가 그대로 쓰입니다. 우리 유교는 옳으니까 하는 거다. 양심으로 하는 거지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다. 물론 이게 기독교 자체 비판, 불교 자체 비판이라기보다는 말패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양심을 그토록 강조했던 선비정신의 핵심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그냥 안 하는 거지. 그게 하늘의 명령이니까 안 하는 거지. 그걸 해서 뭐 득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양심, 내가 밝히는 게 그냥 다다. 더 잘할 필요도 없다. 더 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쳤는데, 자, 내 양심에서 찜찜하대요. 그럼 안 하시는 겁니다. 자명하대요. 그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군자의 길, 선비의 길을 밟고 가는데 누가 어렵대더라. 한 1억은 투자해야, 1억은 기부해야 내가 선비 아닌가. 이거 오버입니다. 자기 양심을 넘어섰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자꾸 이제 원한 쌓고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뭔 얘기냐면 맹자에 나와요. 호연지기 그 우리 기른다고 하잖아요. 호연지기 기릅시다. 뭐 보통 등산 가서 막 야호하면서 호연지기 기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탁 트인 기운이거든요. 호연지기가. 근데 맹자께서 얘기하는 호연지기는 우리가 양심을 할 때 마음에 자명해서 찜찜한 거 하나도 없는 상태. 그걸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연지기 어떻게 기릅니까? 하니까 제자한테 날마다 양심에 찜찜한 걸 안 하는 중에 생긴다. 그런데 딱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찜찜한 것만 딱 피해야지 잘하려고 조장하지는 마라 절대로. 그러면서 이 예를 들어줘요. 유명한 조장하지 마라는 고사. 송나라 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에 씨를 심고 싹이 났죠. 근데 싹이 났는데 밭에 나가서 마음이 급해서 다 이렇게 들어올려줬어요.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피곤하다 아들한테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왜요? 내가 돌 쪽 기를 장 잘하는 거 다 도와주고 왔다. 조장하고 왔다. 그래서 아들이 놀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다 말라 죽어 있더라. 그 얘기를 맹자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 너무 잘하려고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오버하지 마. 내가 찔리는 거 그것만 피하라. 그러다 보면 양심의 역량이 커져간다. 근데 역량이 안 커졌는데 갑자기 내가 공자님처럼 뭐 부처님처럼 하겠다 덤비면 바로 그건 자빠진다. 그게 유명한 맹자의 신법입니다. 그 맹자에 보면요. 호연지기 기르는 장에 반드시 꼭 해야 될 일만 필요사 반드시 해야 될 일만 해라. 그렇죠? 필요사원이 물정. 요게 이 구절을 해석을 분분합니다. 바르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 나와요. 요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맹자에 반드시 꼭 해야 될 일만 즉 내 양심에서 이건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거는 그 부당하다고 하면 그것만 딱 실천해야지 오버하지 마라. 물정은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한 번에. 그게 조장이다. 맹자의 요 구절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양심 구현하는데 여러분 지금 전문가 되실는데 필요한 제가 그 동양 유교 고전에서 신법은 다 지금 제가 뽑아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자료 안에 또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군자가 돼가는데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양심을 구현한다는 것은 동전의 한 면이고요. 동전의 그 뒷면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양심을 잘한다 그러면요.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지 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을 표현한다는 건요. 벌써 그 가족한테 벌써 은혜가 갑니다. 가족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양심을 잘한다 그러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요. 왜 불교에서 자리 이타라고 하냐. 내가 양심적이 되면 남한테 자동으로 도움이 가요. 유교도 같아요. 숙이친. 내가 나를 바로잡잖아요. 바로 가족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을 줄이시면 가족이 기뻐합니다. 가족이 다가옵니다. 근데 내가 덕을 못 닦으면 가족이 멀어집니다. 이게 관계 속의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바로 남하고 나 관계가 바로바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 양심 잘 밝히자는 거 하나랑
그리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양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남들도 스스로 양심적이 되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왜 스스로란 말을 하냐면요. 내가 양심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안에 원래 완전했던 양심이 드러나는 것일 뿐 남의 양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도둑질을 자꾸 해요. 그럼 불러다 놓고 그 자꾸 뭐 자전거를 훔쳐와요. 자전거 앞으로 훔치지 마. 그러면 또 자동차 훔쳐옵니다. 노예 도덕은 답이 안 나와요. 양심 감각을 깨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본래 존재한. 그게 군자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원래 양심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사랑. 야, 너 그 물건 잊어버린 사람 마음 대봤냐? 그러면 잠깐 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또 눈동자 막 흔들려도요. 아, 뭐 괜찮겠죠. 뭐 필요 없는 물건일 거예요. 애써 항변합니다만 한번 잠깐 대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양심이 잠깐 나옵니다. 밖으로. 그래서 그런 질문만 던져주셔도 돼요. 인성교육의 핵심은요. 도덕을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있는 밝은 덕이 나오게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 마음 대봤어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찔끔합니다. 그 다음에요. 상대방한테 혹시 부당한 피해 주지는 않았어요? 자기는 알아요. 저 속에서는. 그러니까 기질상의 마음은 아니라고 우길지 몰라도 속에서 뭔가 뜨끔합니다. 그 상대방한테 무례하지 않게 잘한 거 맞아요? 그러면 또 뜨끔합니다. 당신 지금 당신 판단 지금도 너가 자명하다고 판단하느냐 판단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자기는 알아요. 자명한지 찜찜한지. 말로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저 속에서는 울림이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 밖으로 나오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 태어나면요. 어린아이들 언어의 잠재력은 있죠. 말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애기들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적절한 때 못 도와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재능은 있어도 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안 도와주면. 맹자가 말한 성선설은 이겁니다. 누구나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군자의 소질은 있다. 싹수는 있다. 인간이면. 단 제대로 환경이 교육 환경이 못 도와주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흉악하고 백성들이 흉흉한 거다. 속에 잠재력이 없던 건 아니다. 이걸 맹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교의 정신. 우리 안에 다 양심이 있다고 보고 이니에지로 자극을 해서 나오게 도와주자는 게 백성이 보세요. 백성이 백성을 친애한다는 뜻도 있고 새로운 신자로도 풉니다. 이게 주자 선생은 새로운 신자로 봤고요. 원래 고본에는 친애할 친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또 논쟁이 많습니다. 주자는 새로운 신자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학의 뒤에 보면은 새로운 신자를 쓰고 있거든요. 뒤에 저 관련 설명을 할 때. 때 왕양명 선생이 볼 때는 친애할 진짜로 봐야지 사랑한다는 건 친애 아니냐 자기 양심 잘 밝혀서 남 사랑해 주자는 게 본질 아니냐 이래서 서로 논쟁이 났습니다. 뭐 서로라기에는 이제 세대가 또 몇백 년 뒤입니다만은 자 제가 이걸 좀 풀어드릴게요. 그게 이거 재밌습니다. 전설을 가지고 저 각골문이나 전설을 가지고 보신 재밌어요. 이게 나무 목자고요.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자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설립자인데 나무가 자꾸 위로 솟는다는 뜻입니다. 자란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도끼근자를 가지고 있는 게 새로운 신자고 아 이거 먼저 드릴까요? 도끼가 왜 있을까요?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가 위로 자꾸 선다는 겁니다. 자란다. 도끼로 가지치기를 잘해주라는 나무가 잘 자라니까 가지치기 잘해주라 해서 날마다 자란다는 것에 포인트를 둬서 새로운 신자 그럽니다. 자, 또 하나 친애할 친자는요 요거를 이거 이제 눈입니다. 눈. 옛날 볼견자는 눈을 강조해서 그립니다. 나무가 잘 자라면 옆에서 보고 있어요. 잘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입니다. 나무를 잘 재배하는 관리하고 키우는 것에서 날마다 가지가 자란다는 데 포인트를 두면 새로운 신자. 잘 보살핀다고 하면 친애할 신자.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함께 써버린 거예요. 뒷세대는 이제 예전 고대 문자를 안 쓰니까 뜻이 아예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각본부터 쭉 살펴보니까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뜻인 거예요. 백성들이 날마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를 잘 복돋아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게 나무를 우리가 억지로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스스로 자라는 자생력이 있으니까 도와주기, 가지치기만 잘해주면, 도와주기만 잘하면 누구나 다 군자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군자 된 다음에 남도 군자 되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지어지선, 최고로 선한 경지. 나와 남이 모두 제일 그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경지에 가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입니다 하는 건요. 이런 인재 키워내는 게 대학입니다. 태학입니다. 성균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유교의 이런 정신이요. 우리 민족 홍익인간 정신과 하나고 이거는요. 불교 아니라 뭐 어디 갔다 대도 저 정신이 답니다. 저거 보살학교 이거 보살학교의 건학 이념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먼저 내 양심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 남도 다 깨닫게 해서 모두가 깨달아지자. 제가 예전에 타너스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타너스님 강의에서 저거를 불교식으로 그렇게 푸시더라고요. 스스로 자 깨달을까 자각 명명덕은 자각이요 친미는 각타요 지어지서는 강만이다. 내가 먼저 깨닫고 그래서 남도 깨닫게 해주어서 천지의 깨달음으로 꽉 차게 만들자.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 강의 들은 적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불교나 유교나 양심 밝히자는 거지 없던 거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개나 소더러 공부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할까요? 인간은 노력하면 나와요. 속에서 속에 게 나와요. 동물들은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 딸려서 못 노력합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어서 말 듣고 벌써 시비 판단해버리시고 측은 사양 수호 시비지시 웬만큼 쓰세요. 근데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개발만 하면 성인이 나오니까 인간은 계속 공부하자고 그러고 금수랑 다르다고.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죠? 근데 이게 어르신들 이제 전화만 주로 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또 밝은 분들은 막 어플 다 깔고 막 쓰시는 분 계시고 카톡하고 유튜브 보시고. 자 이게 원래 폰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전화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와서 폰을 그렇게 쓰는 건 아닌데 스마트폰은 그런 게 아닌데 이거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요게 예전 선비들이 해주신 얘기예요. 인간이 먹고 싸고 살고 있으니까 선비들이 와서 인간 원래 이러라고 나온 거 아닌데 그건 금수들도 다 하는 건데 인간은 다른 기능이 있는데 뭔 기능이 있습니까? 양심 기능이 있는데 양심이 뭔데요? 사랑도 하고 정의도 하고 예절도 표현하고 지혜도 표현하고 이렇게 있어. 천지는 구조 이 콘크리트 집이면 인간이 천지를 이제 진짜 이쁘게 인테리어 하는 건 인간인데 인간이 제일 귀한데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신 겁니다. 이게 동서양 똑같아요. 동양에서는 선비들이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철학자들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시고 자, 주자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주자 선생님께서 밝은 덕이란 거는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텅 비어있되 신령하고 밝게 알아차리는 의식이니 제가 풀어놨는데요. 원문에요. 허령불매니 그럽니다. 명덕이란 광명한 덕성은 사람이 인간께 아니고 하늘에서 온 거고 그거는 우주 거고 우주에서 인간한테 양심을 줬는데 그게 뭐냐? 허령불매. 텅 비어 신령한데 알아차리는 절대 꺼지지 않는 지각이란 지각작용이란. 요게 불교로 가면요. 공적영지라 그래요. 똑같아요. 참나가 뭡니까? 그러면요. 공적,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이게 다른가요? 똑같죠? 공적영지.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죠? 보세요. 빌공자, 고요적자, 공적. 똑같습니다. 신령할 영자. 알지자. 공적영지랑 허령지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 넘어서에 있는 인간의 의식 상태예요.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절대 이게 잠을 자도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기절을 하셔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푹 주무시죠. 완전히 모든 걸 잊고 푹 주무시죠. 깬 다음에 잘 잤다 그럽니다. 뭐가 밤새 있었어요.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잤네 그래요. 깊게 잤네 약게 잤네 뭔가 감각이 있어요. 자 바로 실습해볼까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명상 지도나 각 종교별로 명상 책도 제가 냈고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식으로는 또 몰입이라고 해야 좋아하셔서 몰입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가장 원리가 다 하나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허령지각을 자각해보는 실습 잠깐만 할게요. 아주 쉽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 기질의 세계를요 잠깐만 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판단 중지, 어떤 생각도 안 하시면 되는데 생각을 다 안 하려면 힘들잖아요. 갑자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몰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판단 중지예요.
A다 B다라고 결정을 안 내리시고 몰라 하고 계시면요, 그때는 허령지각만 존재합니다. 생각도 못 일어나요.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판단을 안 해보니. 제가 잠깐만 도와드릴게요. 아주 쉬운 명상법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뇌가 활성화되고요, 실제로 실험에 가면 이런 방식으로 명상을 하시면 뇌가 더 활성화돼서 더 청명해지십니다. 실제로. 자, 건강에도 도움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한번 해볼게요. 눈 떠도 상관없습니다만 집중을 돕기 위해서. 자,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요. 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존재할 뿐입니다. 내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도 모르겠습니다. 일체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도 없고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돈 걱정하실 겁니까?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존재할 뿐이고 그것 자체로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근심 걱정이 올라오면은 모른다고만 하십시오.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몰라. 너 알아서 놀아라. 모르겠다. 라고 하세요. 모릅니다. 존재하십니다. 괜찮아. 라고 해보십시오. 괜찮아. 난 지금 괜찮아. 더 바라는 거 없어. 모르는데 괜찮아. 몰라.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판단 중지 상태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냥 쉬시면 됩니다. 쉬면서 존재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잘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5분만 있으면요, 팔다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존재만 합니다. 그 존재감을 허령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건 어떤 판단도 지금 생각, 감정, 호감이 일어나든, 이거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생각, 감정, 호감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고 무관심해 버린 거예요. 모르세. 난 몰라. 하고 존재하시면요, 존재만 하고 있어요, 내가. 난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나이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나이도 모릅니다. 눈 떠야 이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 존재할 때는요, 그게 나이도 모르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마음이. 잊어버렸던 마음이 떠오르게 돼요.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하니까. 나이도 모르거든요. 틈날 때마다 하세요. 이러다 주무시면 뭐 숙면 취하시는 거고. 자도 보약이고 그대로 계셔도 명상이고. 이게요, 양심을 강화시키는 요결입니다. 우리가 남하고 싸워서 열받을 때요, 5분 안에 지금 이게 컴퓨터 한번 껐다 켜는 것처럼 리셋시켜버리는 거예요. 뇌를 리셋시켜버리면요, 맑아집니다. 맑은데 나만 존재하는 상태에 들어가요. 요 상태에서 모든 이미지가 활성화돼서 밖으로 쉽게 나옵니다. 명상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럼 뇌부터 다 부정적이에요. 생각도 부정적이고 감정도 부정적이고 이 행위도 부정적인데 어떻게 양심을 구현합니까? 이 기질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심을 복원하려는 이 군자는, 선비는 절대로 기질에 오염되지 않는 이 양심자리를 바로 살려내는 게 전문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시끄러워졌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거 기질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데 쉽게 제어가 안 된다. 기질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원래부터 항상 광명했던 그 마음자리를 바로 찾으십니다. 그게 허령지각입니다. 여기 주자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텅 비어 있대 신령하고 밝게 알아차리는 의식이 우리 명덕이니 천지만물의 모든 이니지의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거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자리이다. 우리 안에 허령지각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이니지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가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킬 때 그 생각이 자명하다, 찜찜하다 다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내려와 계시고, 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면서 자명한지 찜찜한지 다 판단해 주는데 진리를 가지고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명덕만 밝히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랑요, 무섭게 하나로 만납니다. 요런 부분이. 자,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선천적으로 기질이 막고 있고, 기질이 천차라서 영성지능이 더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 있고, 후천적으로 사람의 욕망이 당장의 눈앞에서 날 자극하는 욕망에 끌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두워진 거 때때로 어두워졌다는 건요, 영원히 어두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속에서는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어요. 허령지각이. 다만 밖에서 욕심이, 이 기질의 세계에서 욕심이 나를 끌고 가면 보세요. 밖으로 탁 하고 잡박해서 안에 있는 속불이 못 드러나는 것뿐이지 안에 불은 그대로인데 밖이 시커마니까 안에서 빛이 밖으로 못 나오는 것뿐이지 속에선 항상 빛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 어두워져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본체는 그 본체의 광명함은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양심하기 싫어도 또 양심이 안에서 또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그런데 이 지금 이런 명상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만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 가끔씩 근데 이건 명상을 해야 아는 거고 이 명상 이전에도 우리는 살다 보면 양심이 터져 나오는 거 보잖아요. 지금도 오늘 또 집에 가시다가 또 누구네 무슨 일 생겼네 그러면 사랑이 터져 나오잖아요. 정의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은 선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밖으로 이렇게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터져 나올 때 그걸 토대로 내 안에 뭐가 있기에 이런 게 나오나 하고 명상도 하고 명상이 유교 선비들한테는 거경입니다. 경. 늘 정신을 깨어있게 하면서 국리. 왜 그 어떤 내 안에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어떻게 있길래 이런 게 나오나 하고 분석하다 보면 처음에 본래 모습, 원래 완벽했던 내 안에 있는 이니에이지 프로그램이 온전히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저거 성인입니다. 저 경지가. 어떠세요? 지금 되게 논어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양심 하나만 이리간지하고 있어요. 공자님의 마음 아시겠어요? 공부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불교 공부에도 또 그 얘기예요. 양심 구현하자는 얘기예요. 서양 철학가도 양심 구현하자는 얘기예요. 어딜 가도 다 양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이리간지죠. 점점 더 정밀해질 뿐이고 그게 이론적으로만 정밀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 양심이 들어와가지고 내 개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치국 평천하 세계도 이 천하도 양심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세상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우리 안에 이니에이지 들어있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 오행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예전 조선시대 때 소학도 그 주자께서 정리해 놓은 건데 소학 제사 머릿말에 요거 써놨는데 요거 사자 소학에도 들어있어요. 요즘 그 간략하게 배우는 사자 소학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원형리정은 천도지상이요 이니에이지는 인성지강이라. 인간 본성 안에 이니에이지 박혀있다 요 얘기가 소학에 이미 다 밝혀져 있죠. 그래서 원형리정이라는 게 원형리정은 추나추성이죠. 봄은요 생명의 어떤 근원이 이제 싹 튼다고 해서 원, 형, 여름엔 생명이 형통해서 잘 자란다. 리는 이게 벼 화자에다 칼 도자죠. 수학의 계절이다. 결실을 맺는다. 이, 정, 씨앗, 올바른 씨앗을 잘 품고 있다. 정, 고들정자. 그래서 추나추동입니다. 원형지정. 그래서 추나추동은 천도가 우주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추나추동이고 근데 보세요. 간단하게 추나추동이 오행인데요. 오행인데 핵심은요. 음양이에요. 그냥 음양. 보세요. 우리나라는 국기가 태극기 아닙니까? 양이 솟구치고 자, 더위가 치솟습니다.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음기가 점점 강해집니다. 끌어내립니다. 수렴. 발산, 수렴.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 요게 봄에는 발산이 약하죠. 그런데 발산 쪽입니다. 그렇죠? 여름은요. 발산이 큽니다. 뜨겁습니다. 따뜻합니다. 뜨겁습니다. 가을은요. 아주 춥진 않습니다. 서늘합니다. 예, 춥은 갔거든요. 밤낮의 길이가. 근데 이제 밤이 다시 길어집니다. 낮이 다시 길어집니다. 하지, 동지. 이게 1년의 사이클인데 하루의 사이클이 또 이렇습니다. 아침, 낮, 저녁, 밤. 예전 어른들이 보면 일상이 이 프로그램이 보여요. 우주가 이렇게 굴러가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걸 그려놓은 게 태극이고 태극을 다섯 지점으로 설명해 본 게 오행입니다. 그 에너지를 다섯 지점에서 에너지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잡아본 게 오행입니다. 그래서 음양 안에 오행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은 우주 만물이 음양 오행의 원리로 굴러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그 의식 안에도 이니에이지의 프로그램이 들어있겠구나 해서 양심도 천도 이 추나추동이 우주의 원리듯이 사랑 정의 예절지에는 인성의 강령이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봄, 가을, 겨울, 여름 에너지를 가지고 보시면요. 봄에는 싹이 나는데 잡초도 잘 자라죠. 천지가 다 만물을 살리겠다는 에너지로 충만합니다. 사랑. 남을 나처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의, 사랑 쪽이죠.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상대방한테 먼저 해주자. 자, 가을 에너지는요. 숙살기죠. 정의의 기운. 내가 당해서 싫은 거는 남한테 하지 말라. 정의를 지켜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이쪽은요. 남한테 쥐짓지 마라. 또 겨울과 여름이 차이가 나죠. 겨울에는 씨앗 상태지 않습니까? 씨앗 상태인데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요. 씨앗 안에 정보만 들어있지. 여름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건 지혜. 밖으로 표현하는 건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요. 유교의 예절은 어른 앞에서 말하지 마라. 유구무언이다. 이렇게 약자를 옥죄는 데 예절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절 본정신이 아닌 게요. 예절의 본정신은 여름 기운이에요. 여름 기운은 뭐냐면 만물이 지금이죠. 만물이 자기 씨앗 속에 들어있던 것, 즉 속에 들어있던 것 다 표현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절의 본 항목, 본 그 정신은요. 속에 있는 것 다 표현해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함부로 하지 말고 남 배려해가면서 표현하라고 해서 겸손이 주덕목인 거지 말하라는 계절이에요. 행으로 보이라는 계절이에요. 단 말할 때 너무 오버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라. 자기를 좀 낮춰서 해라. 행동할 때 자기 너만 표현하냐. 남들도 다 표현해야 되니까 지금 여름에 만물이 다 드러날 때 서로 조화롭게 드러나야지 나만 살겠다고 하지 마라. 조화롭게 표현하라는 계절인데 이 조화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겸손 말하지 마. 이런 경지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잘못된 그 예법에서는 상대방 기죽이는 쪽으로 예를 쓰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절은요. 각자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걸 드러내되 조화를 이루게 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양심의 덕목입니다. 요 네 가지가. 그래서 인간이 욕심으로만 사는 것 같은데요. 욕심으로만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욕심 성취해서 사회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사랑의 그 원리가 인의 원리가 없었다면요. 인류는 함께 모여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의의 원리가 우리 안에 없었고 수호지심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인간들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죄를 지어도 처벌하자는 공론이 형성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사양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 문화에 에티켓, 예절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서로서로 이게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그 예법이 만들어지고 십이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성실함이라는 거는 이 흑토기운은 한결같이 요 이니에지가 추나추동이 굴러가게 도와주는 균형 잡힌 에너지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요 오행을 가지고 이니에지를 이렇게 분석 제가 해드린 이유가 음양 오행도 이해하면서 동시에 자, 요게 이거죠. 음양 오행도 이해하면서 우리 양심, 텅 비어있는 의식 같은데 그 안에 이니에지의 월 프로그램이 깔려있다가 보세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덕이라는 거는 주자 선생님 보세요. 명덕이라는 거는 텅 비어 신령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받았는데 내 마음이지만 사실은 하느님 마음인데 이 소리입니다. 그 안에 구중리 모든 이니에지의 원리 오행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가 구중리 응만사 그럽니다. 만사에 대응하는 그 의식이다.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니에지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랑해 정의로워 지혜롭게 판단해 이게 예절이야 라고 내 속에서 다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응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니에지의 원리가 갖춰져 있다가 허령지각의 안에 이니에지가 들어있다가 이게 구중리죠. 모든 원리가 갖춰져 있다가 응만사, 만사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양심만 따르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나와 나 모두 이롭게. 이게 유교의 아주 핵심 강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태계 선생님의 성악십도 심통성정도의 중도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아까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봤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보세요. 마음이 허령지각입니다. 마음 심자 써놓고 이게 기질의 마음이 아니라 양심의 마음입니다. 양심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했냐? 허, 령, 지, 각. 그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은요? 본성입니다. 마음 안에 살아있다고 해서 본성입니다. 인, 의, 예, 지. 저 그림 하나에 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저 마음 하나 품고 사는 게 선비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대학의 명덕 밝히자는 거예요. 내 안에 이니에이지 원리를 품고 있는 양심 갖고 있다. 그래서 밖으로 그걸 표현해봐라. 응만사. 사단 칠정. 그래서 사단 칠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희노애락의 욕심이 51%가 되면 안 된다. 측은 사양 수호 12지심의 양심이 항상 51%가 되게 마음을 경영하라. 이게 답니다. 유교는. 쉽죠? 그래서 중용 보실래요? 중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동되지 않은 것을 중심이라고 한다. 요겁니다. 희노애락의 기질의 세계의 작용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안에 양심이 중심을 잡고 있다. 애초에 중심을 잡고 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잘 잡힌 사람은 이게 누구나 우리 안에 양심이 중심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그게 중심 자리인지 알고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군자는 그게 다릅니다. 희노애락이 없을 때 아까 여러분 몰라 하셨던 게 이겁니다. 몰라 하셨던 게 희노애락을 다 몰라 했더니 뭐가 있어요? 마음이 중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나 있는데 자각을 하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겁니다. 이게 중심을 잡으시고 희노애락이 없을 때는 중심 잡고 사셔야 돼요. 지금 별일 처리할 일 없으시죠? 그럴 땐 일체를 몰라하고 아까처럼 허령지각 자체에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희노애락 미발의 중심 잡기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형이 하의 세계는요.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때의 중심은 뭐죠? 그때그때 자명한 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는 딱딱 절도에 맞는 게 조하다. 이건 형이 하의 중심입니다. 다 사실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 책 제목이 중심 잘 잡아라 중용인 겁니다. 근데 이 중심 잡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 일 없을 때는 허령지각 자체에 집중해 주는 거. 이게 중심 잡는 겁니다. 형이 하의 세계에서는, 이건 형이상의 문제고, 형이 하의 세계에서는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서는 생각이 양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심 잡는 겁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야 돼요. 욕심에 취하면 과하거나 모자랍니다. 근데 중심 잡아준다는 건 자명한 거 택해줘. 자명한 거. 희노애락을 자명하게 쓰는 게 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중심은 천하의 큰 뿌리요. 이게 우주만물이 오행의 원리가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천지만물의 뿌리고 실제로 사단 칠정을 쓸 때 양심이 항상 우위가 되게 쓰는 거를 조화인데 그 조화라는 건 천하에 두루 통하는 길 아마존 아프리카 가도 통한다 이겁니다. 아마존 아프리카 가도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하려고 하면요. 거기서도 우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거 어기면 바로 칼 맞는 거고 아마존에 눈물 찍으러 갔을 때 그 PD분들이요. 정말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나하나 조심했답니다. 깨워서 군자의 모습을 보인 거죠.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을 연 거예요. 나를 배려하네 해서 연.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다 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중용 뒤에 나와요. 그 이 유교의 이 도는 중화의 이 중용의 도는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지금 오랑캐 땅이 어디입니까? 다른 문명,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야만의 문명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문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아프리카 가도 통하는 겁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면.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화라는 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 경영을 중화로 표현해 본 거예요. 저게 중용은 중화로 표현했고, 대학은 명명덕과 친민으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이거를 이 두 가지 경법이라고 공부합니다. 자, 조선 선비들이 공부했던 핵심이에요. 자, 조선 선비들의 공부법의 제일 핵심이 마음 챙기는 거. 자, 조선 선비들의 공부법은 세 가지인데요, 크게. 보세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미리 설명드릴게요. 기질을 바꾸려고 덤비면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기질에 절대 오염 안 되는 우리 본연의 양심을 집중하기. 이게 뭐죠? 거경. 늘 깨어있기. 거경이란 말은 깨어있기입니다. 경에 안 거한다. 거처한다. 깨어있기. 자, 그 다음에 기의 세계를 맑히는 건, 맑게 만드는 건 뭐죠? 지적인 거죠. 국리. 이치를 잘 탐구해야 된다. 자, 양심을 허령지각의 양심을 늘 일깨워서 삶에 늘 깨워서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정신상태를 만들어 놓는 걸 거경. 국리는요. 기의 정화작업입니다. 양심적 판단을 하는 것. 역행은요. 여기서 선이라고 판단한 거 반드시 실천하면 질의 세계가 정화됩니다. 거경, 국리, 역행. 이게 선비들의 종신사업이라고 합니다. 태계 율곡
선생님들이 다 공이 똑같이 주장하는 선비들의 정신사업 지금 정신 차리고 계셔야 돼요. 거경 몰라 한번 해보십시오. 몰라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데 집중하시면 정신이 딱 지금 여기 돌아옵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신을 딱 모으고 계시는 몰라 하고 딱 정신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 순간에 정신이 딱 모여요. 몰라 하시면 모입니다. 늘 모아서 이 순간 이 순간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게 경입니다. 그래서 이 경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희노애락이 발생하기 이전의 경은 뭐겠습니까? 예. 허령불매 그 자체에 몰입하는 양심 자체에 몰입하는 거고요. 양심의 본체에 자 희노애락이 발동한 뒤에는 선을 하고 악을 막아서 양심을 실천하는 데 몰입하는 이거를 예전 선비들이 존철리 아리뇨 그럽니다. 천리를 보존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몰라하고 존재하시면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갖추고 있는 양심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뇨은 실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자명하지 않은 건 쳐내고 자명한 거를 구현하는 자명한 생각만 하는 게 아리뇨입니다. 이건 인욕이 통했을 때 인욕을 막는 거고요. 존철리는요. 인욕이 통하지 않아 희노애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깊은 명상 상태입니다. 사실은 딱 깨어 계시는. 정신 자꾸 차리시는 게 존철리고 아리뇨은 정신 차린 상태에서 이건 자명하지 않아 안 하겠어 이건 찜찜해 안 하겠어 이건 자명해 하겠어 이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니까 하겠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는 짓은 안 하겠어 이걸 매 순간 깨어서 결정하시는 게 이게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의 경이고 이건 희노애락 발동하기 전의 경이라고 해서 이건 미발의 경 이거는 선비들 말씀에 이발의 경 그럽니다. 이미 발동한 경, 마음이 발동하기 전 미발의 경.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존양성찰이라고 합니다. 주자 선생 이래로. 그래서 존양은요 여러분 아까처럼 몰라 하고 계시는 게 존양이에요. 아무 짓도 안 하시면 돼요. 정신 모으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계시는 게 이 순간 여러분의 존재감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게 존재감이 뭔데요? 허령지각이잖아요. 그리고 성찰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이 양심적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게 성찰이에요. 그래서 따져봐서 양심적이면 밀고 나가고 양심적이지 않으면 쳐내는 게 성찰. 뿌리까지 뽑아내는 게 성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와드릴게요. 이니에이지 분석법입니다. 저희는 양심 노트라고 해서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무슨 일이든지 이거 체크하신 뒤에 하시면요.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일단 직장 동료들이 좋아하고 부하직원이 좋아합니다. 상사가 좋아합니다. 보세요. 일단 경을 해야 됩니다. 경. 이런 분석 전에는 정신 모아야 돼요. 양심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5분 정도 몰라 하세요. 이름도 모른다 하고 자 또 해볼까요? 지금 몇인지 모릅니다. 뭐 눈 뜨고 하셔도 돼요. 지금 몇인지 모릅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과거는 흘러가고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존재합니다. 존재감만 느껴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만 느껴보시면서 허령지각,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는 자신의 존재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럼 정신이 확 밝아져요. 불이 확 들어옵니다. 아, 안 밝아지세요? 실제로 화면도 밝아집니다. 이거 스트레스 덜 받고 쉬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컴퓨터 껐다 켜려면요. 보세요. 컴퓨터 쓰면 바로 느려져요. 창 뜨고 막 복잡해요. 막 빙빙 돌고 있고. 껐다 켜는 게 최고입니다. 껐다 켜는 게 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잡념에 한번 빠지면요. 답도 안 나오고 최악이에요. 머리는 돌고 있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혼절까지 와요. 자 그럴 때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해버리면 내가 한번 리셋돼버려요. 기억 싹 날아가 버리고 다시 참신해집니다. 머리가 맑아져요. 그게 경이에요. 선비들은 늘 이 상태에서 사시는 거예요. 허령지각. 텅 비어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만 있지 내가 누구다 뭐다 따지고 있지 않은 상태. 태계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선한 생각도 하지 마라. 그때는 존재만 해라. 선한 생각을 언제 하면 돼요? 이렇게 성찰할 때 하면 돼요. 딱 존양을 할 때는 깨어있기만 해야 됩니다. 성찰할 때는 생각을 일으켜서 하면 돼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자 분석을 해버리세요. 지금 깨어있는가? 그 다음에 자 존양 때도 깨어있어야 되지만 성찰 때도 깨어있어야 돼. 단 아까 존양은 생각 없는 중에 깨어있어도 되지만 성찰은요 생각하면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허령지각을 자각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하는 일에만 몰입하시면서
요 일이 자명한가 아니면 양심에 맞나 안 맞나 이것만 분석하시면 돼요. 그게 성찰입니다. 자, 인을 가지고 분석해 볼까요? 남의 입장이 내가 진짜 되어보았는가? 가족한테 내가 싫은 얘기 하나 해야 돼요? 상대방 입장 한번 되어보세요. 내가 모르는 어떤 처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즉, 나는 뭘 원하는가? 나는 뭘 두려워하는가?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뭘 원하는가 지금? 상대방은 뭐가 두려울까? 가족하고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을까? 나는 뭘 원했던가? 난 뭐가 싫었던가? 상대방은 뭘 원했을까? 뭐가 싫었을까? 대보신 다음에 이거 되어보았는가 했을 때 자명이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찜찜.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찜찜합니다. 내 가족, 내 자식 입장이 안 돼봤네. 그러면 찜찜 신호가 옵니다.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정의 물어볼까요? 양심에 부끄러운 건 없는가? 다른 말로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 준 건 없는가 했을 때 자명하셔야 돼요. 찜찜. 나라면 욕했겠다. 이게 딱 떠오르면 찜찜 이럽니다. 자, 혹시 생각과 언행이 무례하진 않았는가? 남이 봤을 때 좀 내가 과하다고 말할 만하다. 이러면 찜찜입니다. 아니다. 무례할 거 없었다. 자명.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난 지금 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다. 모두가 잘 살자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대의 정보와 판단은 자명한가? 나의 정보와 판단은 자명한가? 솔직히 엄한 정보 듣고 남아 가족한테 이상한 얘기 하는 경우 많습니다. 알아보면 내 정보가 틀렸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민망하고 남한테 괜히 피해주고. 주식 정보 이런 거 잘못 전해줬다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꼼꼼히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맞는 말인지. 카더라, 뭐 누가 그렇더라 이게 막 전하시면 안 돼요. 다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요. 보세요. 마음에 네 가지로 구분을 제가 해본 겁니다. 아까 남의 입장을 배려해 봤는가 했을 때 지금 자식한테 한마디 말을 하고 싶어요. 훈계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자식 마음은 어떨까 한번 대보셨냐는 거죠. 안 대보셨으면 찜찜 그럽니다. 찜자는 뭘까요? 찜찜이 더 커요. 자명하기도 해요. 이런 말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식 마음을 내가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것도 같은데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으면 찜이 더 커요. 찜자. 반대가 되면요. 자찜. 분명히 내 자식 마음을 나는 나름대로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찜찜한 부분이 있긴 한데 내가 더 자명해요. 그런데 이쪽은 진짜 나 자식 마음 나 알 것 같아. 나 그러니까 많이 배려했어 한데 자명하다는 확신이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씩 다 분석해 봤을 때 자찜 이쪽은 안전지대고요. 자찜 밖은 위험지대예요, 여러분. 이게 분석했는데 몇 개가 빨간불 떴잖아요. 여기 녹색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녹색지대 밖에 떴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대로 실천하시면요. 분명히 원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거 100%입니다. 사람 마음 안에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어기시면 100% 뒷담화 나옵니다. 이걸 지키시잖아요.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번만 걸려 그럽니다. 한 번만 걸려라는 거 뭔 말일까요? 나 너 진짜 너 싫은데 지금 이미지 상에서 너 씹을 게 없다 지금. 한 번만 실족을 해라. 기다리고 있으마.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이미지 지키면 악플을 못 달아요. 달고 싶어도. 괜히 나 혼자 나 얘 이상해 그러면 욕먹어요. 근데 언제 그 악플을 달 수 있는 막 권리가 생긴 것 같이 느껴지죠? 실족했을 때. 이미지 탁 어겼을 때. 무례한 짓 했을 때. 남 공감 안 했을 때. 무례한 짓 했을 때. 사기쳤을 때, 불이 염치 없는 짓 했을 때, 개념 없는 짓 했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살 때, 이때 우리는 왠지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서 악플을 다는 겁니다. 그 악플도 사실 알고 보면 정의감에서 달아요. 근데 문제는 자명하냐는 거죠. 진짜 그 사람 마음 대보고 하는 소리냐, 잘 됐다 하고 내 욕심 평소에 밉던 거 드러내고 있는 거냐, 칠정이 위주냐, 사단 위주냐 분석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요. 칠정이 위주다. 희노애락. 내 욕심 채우는 게 위주다. 그러면 욕심 51% 이상이고요. 그러면 이게 찜자로 갑니다. 찜자 이하로 갑니다. 양심 51% 이상이면 자찜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찜찜한 요소는 분명히 문제는 일으킵니다만 문제가 일어나도요. 나 그때 나 할 거 도리했다는 자명함이 있습니다. 내가 좀 욕을 먹었어도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옳았다. 나라에 내가 임금한테 좀 욕 먹었어도 그때 그거 직원 올린 게 참 자명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선비들은. 이 분석이 딱 자찜 이상 나와야 움직이지 찜자 이하를 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도 안 나와요. 즉 자식한테 훈계를 했다.
자식하고 이제 인연 끊어집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난 잘 되라고 한 얘기죠. 잘 되라고 자식한테 한마디 했는데 이니지 안 맞게 조언을 하면요. 자식하고 한이 생겨요. 서로 간에. 뭐가 잘못된지 사람들은요. 자기의 선한 의도만 생각합니다. 난 잘 되라고 한 얘기인데 자식이 못 됐다고 생각해요. 분석해보면 이거 다 엉망일 거예요. 이거 분석해보시면. 상대방 입장 피해를 있는 거 몰라요? 난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안 통합니다. 상대방은 그냥 알아요. 여러분 차 몰고 가다 딱 사고 났어요. 앞차에서 어떤 사람이 내리길 바라세요? 이거 양심 노트가 차 뒤에 딱 보이면 아름 좀 안심하실걸요? 이 사람 분석하고 양심 성찰하고 있다. 안 한다. 나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온다. 그럼 게임 끝나면 7점 위주예요. 이 사람은. 양심적인 얘기가 안 통해요. 근데 딱 내리는데 눈빛부터 깨어 있으려고 하고 나한테 와서 어떠시냐고 물어보면서 접근한다. 그럼 이 사람 양심 있는 거잖아요. 싸가지 있는 거잖아요. 요게 싸가지라니까요, 지금. 싸가지의 실체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거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게 분석하고 계세요. 낯선 사람 만나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검색합니다. 이 사람이 이니지 있는지 빨리 검색해요. 이니지 있는 것 같으면 싸가지 있다 그러고 딱 한마디 들었는데 무례해요. 벌써 무례해요. 이니지 없는 것 같아요. 싸가지 없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분석하세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기꾼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 가지고 사기를 쳐요. 보이스피싱 이런 거 양심 가지고 사기치면 또 힘듭니다. 사단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요. 요즘 이런 사람 많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요.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럼 양심 있는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그럼 끌려가요. 함부로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군자가 그럼 참 살기 힘든 시절이죠. 그런데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군자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우물에 빠뜨릴 수 있나요? 했을 때 공자님이 우물까지 가게 할 수는 있어도 빠뜨릴 수는 없다. 군자가 거짓을 못 알아챌 리가 없다 이거죠. 노련해졌네. 군자는 양심 전문가예요. 혹시나 해서 우물까지 가볼 수는 있어도요. 정황을 빨리 분석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양심 없는 사기를 치고 있다. 빨리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양심 분석. 지금 이 양심 분석이 노련해지면 나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서요. 왜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냐면요. 내 속을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내 속을 보면요.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싫겠다 다 있어요, 판단이. 그거 가지고 남을 대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담배 좋아하는데 남한테 권해도 될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뭐 분석이 잘못돼 있죠. 그럼 보편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나도 남도 모두 원할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 대학에 이런 말이 나와요. 천하를 경영하는 법은 쉽다, 공자님이. 왜 쉽냐? 아랫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걸 가지고 윗사람한테 하지 마라. 윗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걸 가지고 아랫사람한테 하지 마라. 옆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걸 이쪽 사람한테 하지 마라. 이쪽 동료한테 당해서 싫은 걸 이쪽에다 하지 마라. 내 앞사람, 부모죠. 앞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걸 뒷사람한테, 자식한테 하지 마라. 자식한테 당해서 싫은 걸 부모한테 하지 마라. 왜 모르냐? 넌 다 알고 있다. 이게 유교의 해법입니다. 이게 치국평천하의 요결이에요. 대학의 치국평천하장에 이것만 딱 들어있습니다. 제일 핵심입니다.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이걸로 천하를 경영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거기에 이 말이 나옵니다. 임금은 백성의 부모다. 왜? 백성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걸 안 하니까 부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정치의 요결이다. 그냥 부모님이니까 무조건 말 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부모답게 움직여주니까 부모 소리 듣는 거라는 겁니다. 현명한 군주, 성인 군주는. 그래서 요 말씀을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충 드렸어요. 자, 이게 거경국리의 요결인데요. 제가 시간 조금만 뺐을까요? 죄송한데. 태계 선생님 말씀 하나만 읽고 끝내고 싶어서요. 정신을 하나로 딱 모으고 있다는 것은 태계문집에 나옵니다. 다만 정신을 딱 이렇게 하나로 잘 모은다는 건데 이게 미발의 경법, 이발의 경법을 다 얘기해 주세요. 이게 존양성찰, 태계 선생이 위대해지신 이유는 이게 다예요. 양심에 충실해서예요. 근데 어떻게 충실했느냐?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고 편하며 고요하게 하되 요동치지 않게 유지했고 이게 아까 여러분 하신 허령지각 자체에 몰입하는 법입니다. 일이 생기면 일에 따라 대응하고 변화하되 마음이 다른 데 안 가게 딱 집중해서 자명하게만 양심적으로만 처리했고 이것이 이른바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다. 이와 같이 하되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있다면 곧 욕심이니 이미
일이 지나갔는데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는 마음이 거기 딸려간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지나간 일은 빨리 몰라 하고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겁니다. 보세요. 자, 방식 이래요. 늘 몰라 하고 살아가시다가 중심을 잡고 사는 겁니다. 조화. 뭔 일이 생기면 자명하게 양심 분석을 해서 양심 성찰을 해서 처리하시고 일 끝나고 났으면 다시 몰라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선비들의 생활법입니다. 이래서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거는 그 이 마음 하나에 몰입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함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정반대가 된다. 마음이 계속 번잡하게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끌려가서 헤매고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일 걱정하고 있는 거는 경이 아니다. 경은 아무 일 없을 때는 허령지각의 그 양심 자체에 집중하고 뭔 일 생기면 양심적으로 처리하는 데 집중한 뒤에 도로 빨리 다시 정신을 맑게 하는 대로 돌아오는 거다. 이게 경만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세요. 이게 거경이고 경이고 이것도 경이죠. 일 없을 때 경, 일 있을 때 경. 그런데 이 경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국리역행이 따라와요. 현실에서 이미 작동하는 거니까 깨어서 진리를 파악한 다음에 진리를 실천해버리면 경 안에 국리역행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거경, 국리역행. 항상 깨어서 양심 분석을 하는 게 이미 국리 아닌가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하나만 더 볼게요. 경의 마음을 항상 두시라. 움직이건 고요하건 항상 경에 신경 쓰라.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마음이 텅 비고 광명해져서 양심에만 집중하게 하고 지금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사물의 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즉 이니지의 원리가 내 마음에서 딱 지배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욕망이 무력이 물러나서 복종하게 만들어라. 이런 공부를 쌓고 또 쌓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 이 구절이 이해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해만 되면 안 돼요. 아 어떻게 해야겠다가 보이셔야 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다.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자, 일 없을 때는 몰라 하고 계시고 일 생기면 그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일을 몰라 하시면 돼요. 영어 공부할 때 수학 생각이 나오면 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몰라만 잘 하시면 돼요. 다 몰라 해버리면 일 없을 때의 몰입이고 경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친구랑 대화를 한다 그럼 대화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을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화에 집중하되 집중만 잘하는 게 선비가 아니고 몰입하되 뭐라고요?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하되 이니에이지 분석을 해서 양심에 맞게 대화를 나누는 게 조화입니다. 중심과 조화. 그러면 그 안에 국리, 원리 탐구가 들어있고 원리의 실천도 역행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경 국리 역행이지만요. 크게 말하면 사실은 거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다 정신 차려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이해되시죠? 제가 뭐라도 좀 더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넘겼습니다. 죄송하고 힘드실 텐데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비에 되는 길의 실체를 좀 잘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만 얼마나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예전 우리 조선 정신의 핵심이 여기 있고 이게 유교 정신의 핵심이고 홍익인간 이념의 정신도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또 제가 여기 멀리 와서 같이 또 이렇게 말씀 나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